내일서부터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진다고 합니다. 아, 폭우라고 해요. 그래서 제가 대연밭에 요거 기른 연밭인데요. 네, 물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어이, 저기 붕어가 뻐끔뻐끔 되네요. 보실까요? 저 가운데 보이시죠? 예, 물이 적으니까 수초 속에서 뻐끔되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저기 보이시죠? 두 마리입니다. 예, 그래서요 오늘 작업을 하겠습니다. 저 중간중간에 커다란 풀들 있죠? 줄풀을 지금 걷어내지대요. 그대로 두면 가을에 이제 또 풀밭이 됩니다. 쭉 뻗어나가면서 여기에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아주 골치가 아파져요.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들 뽑아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시간은 뭐 크게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은데 해보는 대로 해봐야죠. 네, 작업이 끝난 풍경이 되겠습니다. 작업이 끝났어요. 네. 네, 이제 비가 많이 와도 물 차면은 괜찮습니다. 물 차도 괜찮죠. 촬영으로 해놓고 들어가서 작업 끝내고 나오니까 꺼졌어요. 날이 더워가지고 앱 3개가 종료가 됐다는 에러 메시지만 뜨고 영상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다시 작업했고 찍고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줄풀을 뽑아가지고 쌓아 놓습니다. 저쪽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해놨습니다. 당분간은 올해는 이제 안 해도 되죠. 올해는 안 해도 되고요. 저 끝머리에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풀약을 주든가 뭐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내년에 하든가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흰색연, 작은 연입니다. 작은 바나나처럼 아주 오동통한 연. 식감이 가장 좋고 제일 맛있다고 하는 연이죠. 하얀색 꽃이 핍니다. 예, 그 꽃을 가지고 연꽃 차를 만드는 그 용도입니다.